진짜 짜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장이요? 100점 만점에 진짜 냉정한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과연. 미치팔라마! Hello! Name is 윽박김! Everybody! 라이브 스트리밍! 미치팔라마! 미치팔라마! 쿠쿠! Let's go! 이거 어디 나라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 진짜 짜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 먹었는데 시켜먹는 거랑 맛이 다 다르대. 이거 두 가지만 알면 진짜 짜장면 레시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나 따라해서 짜장면 만들었다가 맛 없잖아? 나를 때려도 좋아요. 우리 팬분이 보내주신 우리 칼 사랑해요. 짜잔. 재료 소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몇 그램 넣고 그거 필요 없어. 음식은 감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딱 보여드렸습니다. 요리 칼을 시작할게요. 자, 이제 양파 있죠, 양파. 아이고, 아이고. 칼질하다가 양파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일단은 요거를 벗겨줘. 요거를 벗긴 다음에 요거 있지. 요 새끼만 벗겨주면은 썰 때 절대 안 흔들린다. 얘는 일찍 볶아주는 양파고요. 얘는 늦게 볶아주는 양파입니다. 양파 조금만 더 넣으라고? 아니, 내 요리에 훈수 두지 마세요. 둘 수 있으면 한 번 더 봐봐. 양파 조금 추가할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칼로 잘 깎으면은 시집을 잘 간다는 말. 윽박이는 감자를 잘 깎으니까 장가를 잘 가겠죠? 완전 얇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알았으니까 그냥 까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강. 생강 까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까주면 돼요. 마무리 단계. 생각 눈에 들어왔어. 왼쪽 눈. 잠깐만. 야, 눈 절대 비비면 안 돼. 오늘 컨셉 빈구냐? 키읔. 살았어. 와, 진짜 자대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싹 다 백종원 레시피래. 싹 다 방법이 달라. 도대체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진짜 레시피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돼지고기 다지게 하면 끝나요. 윽박이 짜장면 만드는 법 생강은 많이 돼지고기는 조금 키읔. 생강 한 숟가락 넣어. 고기를 많이 넣어. 깍둑썰기로. 진짜 킹 받네. 엄마, 아들이 요리를 잘할까? 시청자가 요리를 잘할까? 알았어. 옆집 사시는 도자기 선생님이 만들어준 이 도자기에다가 이제 가지런히 올리고 이제 진짜 시작하다. 별풍선 99개를 선물했습니다. 요리하지 말고 아봉이나. 아, 끝났어. 오케이. 이게 말을 못하니까 방송 진행하기가 빡세네. 전영규 1님이 별풍선 99개를 선물했습니다. 식용유 1에다가 춘장 1이에요. 1:1 비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일단 들어가요. 이게 300g이니까 난 150g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 올려주고요. 이러면은 불자장이야. 불량이 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개똥으로 장난치냐? 이게 뭐 명수똥이냐, 애들? 놀리는 건 좋은데 근거있이 까주세요. 기름이 너무 많잖아. 진짜 제가 요리방송 할 때만큼은 진짜 훈수를 두시면 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진짜 훈수를 두고 싶으면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둬보세요. 오빠가 춘장 한 숟가락에 1인분이다 알고 있어라. 지금은 살짝 논리적이었어. 나 같으면 네가 만들고 짜장 하나 시켜서 유튜브 가서 뽑겠다. 내가 이따 그거 안 할 거 같냐? 오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여러분들 중국집 사장님한테 검사를 받고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이면 성공 아니면 실패. 내가 먹고 맛있다고 안 할게요. 여러분 왜 자꾸 갖다 버리라고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워요? 뚫린다. 중간중간에 뽀뽀뽀뽀뽀뽀 구멍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 국자까지 닦아줘야 돼요. 양배추로 설거지 해보세요. 양 이게 또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밀려. 지금 보이죠? 근데 가장 잘 닦이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손. 손으로 닦는 게 일단 가장 잘 닦이긴 해. 갑니다. 파파파. 이게 짜장면이지. 이제 양파 들어갑니다. 기름이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기름이 많진 않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빠가 기름 많다. 기름 버려. 고기 넣어야지. 오늘 실패네. 기름 지금 한 30번 들었어. 30번 뒤에 닦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기름은 안 버린다.
야 밴드라 생강 넣어라 마늘 넣어라 이거를 얘기했어야지 니네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 어 알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 순서 가능하다 했잖아 내가 파 들어갑니다 굴빵파 그리고 반 정도 굴빵파는 이따가 짜장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5분 있으면 도착해요 어 이제 고기 가요 고기 적당치 좋아요 여러분들 조수한테 부탁할게요 굴소스? 간장을 넣어도 좋고 굴소스를 넣어도 좋다고 하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굴소스를 넣어주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굴소스 이게 마지막이에요 굴소스 국물을 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기름은 안 버린다 고급진 춘장이고 반 스푼 들어갔습니다 어 춘장 잘 풀어줘야 돼 이거 탄단 말이야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방송이야 형님들 만드는 과정이고요 중국집에서도 만드는 때는 이래요 만들 때는 면 삶는 건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빠른 방송 진행 아니 왜 이렇게 배가 아프네요 자기가 먹고 배탈 날까봐 밑밥으로 슬슬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으크박이 키우 방금 그 물에서 지금 흐물흐물 보이죠 나 우기지 않겠습니다 봐봐 진짜 짜장이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을 10% 부족하다 10%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했어 중국집 음식에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진짜 짜장면이야 나 영빈이가 전화할게요 지금 이거 사장님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안 주잖아? 그러면 나 시기 질투하는 거야 진짜로 아 면이 많구나 어 다 줘 그냥 어. 오케이 빵에 가서 어, 내 마지막 히든 카드 오이 누가 보면은 7성급 호텔 5성급 호텔에서 파는 짜장면 똑같아요 어 이제 오십니다 아직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위에 올려놔주세요 쟁반 짜장면 만들었어 이거죠 와 사장님이 딱 알아보시네 쟁반 짜장면 만들었다고 우리 사장님이 진짜 베테랑이신 거 다들 아시죠 100점 만점에 진짜 냉정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과연 진짜 솔직하게 저는 일단 진미춘장을 사용했습니다 진미춘장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왜 시큼한 맛이 나죠? 시키 넣고 예? 아니 식초 안 넣는데? 70점인데 아 70점? 설탕면 좀 달고 아 역시 전문가시니까 바로 알아보시네 아니 소스만 먹으면 맛있는데 왜 진짜 시큼하지? 시큼한 맛 부수수 맛인가보다 어. 마지막에 간장 더 넣으면 된다. 아 소금 안 넣는데? 어? 소금을 아예 안 넣었어요. 조미료? 아 조미료 안 넣었어요. 조미료하고 소금 안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또... 내가 다음에 짜장면 보는 건 알려줄게.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말은 뭐다? 윽박이가 진짜 답답했다. 인정? 오케이. 저는 이제 진짜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짜장면이다. 제가 만든 거랑 몇 프로 다르냐면요 100%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